창골자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본보를 깨울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금 벌써 깨운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남쪽 지방 분들이 더 빨리 깨우겠죠.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본보를 깨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보를 깨울 때 준비할 것이 여러 가지 또꽤 많이 있습니다. 우선 화분떡을 준비해야 되고요. 화분떡을 미리 준비를 해서 본보를 깨울 때는 두개 이상, 한 통에 화분떡 두개 이상 필요합니다. 두 개에서 뭐 어떤 분은 세 개까지 쓰는데요. 저희는 한 통에 두개 정도 예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떡이 미리 화분떡을 구하셔서 구입을 하셔서 직접 만들어 쓰는 분도 계시고요. 미리 구하셔서 화분떡을 추운 데다 놔두면 안 됩니다. 실내에다가 갖다 놓고 화분떡을 좀 이래 한 10일 정도, 일주일 이상 숙성을 시켜서 속에까지 차지 않게, 화분떡을 이제 결과적으로 차지 않게 해서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벌이 찬걸 주면은 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화분떡을 일단 집안에서 한 일주일 이상,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집안에 이렇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집안에 이렇게 놔두면 얘가 숙성이 되면서 안에까지 이제 찬기가 없어지겠죠. 냉기가. 냉기가 없어야 되니까 벌이 또 병충해가 올수 있고 추우면은 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갖다가 이제 올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분떡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닐우는 거기 월동하실 때 있던 거한장 쓰시면 되고 개포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문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신문지를 또 이제 본벌 깨울 때그 본벌 포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아보온이거든요. 벌이 육아들이 이제 태어나거든요. 벌을 깨워서 이제 보온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 온도가 맞으면 이제 육아 얘들이 산란을 해서 육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육아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온을 월동할 때는 그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되지만은 오히려 본보를 끼우고 나서 그 보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지 있어야 되고 보온 개포도 있어야 되고 신문지 위에 또 보온 개포 위에 설탕 포대를 또 합니다. 설탕 포대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설탕 포대를 설탕을 가을서부터 쓰고 월동 들어갈 때 쓰고 버리지 마시고 전부 다 옛날에는 그걸 딱 잘라 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아주 이쁘게 딱딱 맞게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는요 그냥 저희는 설탕 포대 하나씩 그냥 통째로 합니다. 통째로 꺾어서 접어 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비닐 개포를 하나 더 넣고요. 비닐. 그런데 이 비닐개포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개가 있어야 돼. 하나는 뭘로 쓰냐면 화분떡에 있는 비닐을 맨 속에다가 제일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화분떡 바로 위에다 다시 뜯어가지고 옆으로 돌려서 펴가지고 덮으면 됩니다. 그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월동할 때 덮었던 비닐 그걸 위에다가 개포 바로 밑에다가 마지막 또 하나 덮습니다. 그걸 덮고 나서 그 다음에 개포를 또 덮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화분떡 올리고 화분떡 위에 화분떡 비닐 다시 펴서 덮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개포 한 장을 살짝 덮어주고 그 다음에 신문지를 대고 덮고 꺾어주고 그 다음에 보온 개포를 또 댑니다. 보온 개포 긴걸 갖다 꺾어서 덮고 설탕 포대 꺾어서 덮고 그 다음에 또그 위에 맨 위에다가 비닐 개포 또 하나 덮습니다. 비닐을 비닐 덮고 비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비닐 덮고 그 위에다 또 개포를 한장 마지막으로 덮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동을 깨우고요. 깨우고 그리고 참 월동 깨우실 때 이제 또 병충해 방제를 요때가 적기거든요. 1년에 2번 월동 들어갈 때 산란할 때 적기고 그다음에 이때 산란을 안할때 굉장히 적깁니다. 이때 이제 속살만 육호를 또 뿌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요, 그 경험했던 분들이겠죠. 벌이를 이제 차게 해서 뿌려가지고 이제 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봄에 월동 깨울 때
속살마늘 뿌리면은 날씨가 월동 저 봄볼 깨울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봄볼 깨울 때는 시간이 언제 좋으냐?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1시 정도 돼도 날씨 따뜻한 날은 따뜻하겠죠. 뭐 봄볼 깨울 때 아침 일찍부터나 저녁 늦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따뜻할 때 이렇게 한두 시간을 이용해서 봄볼을 깨우시도록 하고, 그렇게 깨워야 날씨가 따뜻해서 벌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벌들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으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봄볼을 깨우시면은 보온을 잘 하셔가지고 깨우시면은 일주일이나 10일 뒤에서부터는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또 일주일이나 10일서부터 줘야 되고, 아 참, 병충해 방제 얘기하다가 지금 또 다른 데로 갔네요. 병충해 방제는요, 속살만 6호를 가지고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뜨겁게 데웁니다. 뜨겁게 데워서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뜨겁게 데워서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이거를 가져가서 잘 보온을 담아가지고 잘 치면은 그렇게 차진 않으니까, 그때 병충해 방지하기가 딱 좋으니까, 일단 산란 나간 게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봄볼 깨울 때 산란 나간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빼내야 됩니다. 예, 거기에, 예, 진드기 영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해주시고, 속살만 방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깨우시는데, 깨우고 나서 일주일 후부터나 일주일이나 10일 있다가 물을 꼭 주셔야 되고, 그때부터는 물을 먹으니까요. 그리고 사양도 해줘야 됩니다. 자극 사양을 해줘야 되는데, 물은 그냥 주시면 되고, 내부에 넣어가지고 주셔도 되고, 또 나중에 봄볼 깨울 때또 영상을 올리겠지만, 직접 찍어서 올리겠지만요, 외부에서 통별로, 외부에서 통별로 하나씩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또 자동, 예, 그 사양기 쪽에서 같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화분떡을 한 장을 올려주셔도 되는데, 화분떡을 한 장을 올려주면은, 예, 벌 세력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세력이 좋은 놈이건 하여튼 보통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이 화분떡을 보통 번한세 장벌 정도 되면은요, 한 20일에서 25일 먹습니다. 빨리 먹으면 20일, 예, 먹고요. 또 조금 늦으면은, 30일, 한 달도 먹겠죠. 근데 한 달까지는 뭐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한 20일 되면은, 한 장을 넣으면 한 20일 되면은 내금을 내서 한 장을 또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금을 중간에 하기 싫고 아예 그냥 한달 이상 놔두실 분은 두 장을 넣어 주세요. 두 장을. 봄벌을 깨우면요, 얘네들이 산란을 하기 시작하면 한 2주 뒤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을 본격적으로 하죠. 온도가 맞으면은 해가지고 한 20일 저부터 25일째 되면은 벌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벌이 태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벌이 21일이면 태어나니까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태어나기 시작하면 그래도 한달 35일이 넘어야 그때부터 많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벌들이 산란 나가면 35일째부터 많이 태어나기 시작해서 40일 지나고 50일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증소를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소비장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증소를. 그때는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겠죠. 그럼 증소를 해줘야 돼요. 그때 되면은. 그렇게 하시고, 물 공급은, 문 앞에, 소비 문 앞에서, 개별 물통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얼기 때문에, 얼어서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통을, 개별 물통을 사놓으셨다가, 뭐 여유분을 가지고 또 얼어 터지면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물 공급을 그렇게 해주시고, 자극 사양은 비닐봉지로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자동 사양기 가지고 해주셔도 되고, 강식 사양기에, 예,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양액은 저희는 1대1로 합니다. 물한 마리에 설탕 한 마리, 한 포대. 물한 마리에 설탕 한 포대. 1대1 정도로 저희는 하고, 어떤 분들은 물세 마리에 설탕 네 포대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월등 들어갈 때는 상당히 진하게 뭐, 물한 마리에 설탕 두 포대, 한 포대 반 이상을 해야 되지만은, 진하게 해야 되는데, 자극 사양, 봄볼 겨울 때 자극 사양은요, 그렇게 사양액을 진하게 안 해도 됩니다. 진하도 안 해도 되고, 저희는 1대1로 합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해서 깨우고요. 그 다음에 50일서부터는 보리 봄볼을 깨우고 나면 엄청나게 이제 육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지금 현재 있던 벌들은 충감 현상에 의해서 지금 요 봄볼 깨우고 나면 다 죽습니다. 이 벌들은 이제 죽을 벌들이고요. 그동안에 벌통 안에 월동 났던 벌들도 죽은 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봄볼 깨우실 때 보시고 약을 치시면서 방제를 하시면서 벌통 안에 청소를 싹 해내야 됩니다. 해내고 나면은 거기에 살아있던 벌들은 결국은 봄볼 깨우고 5일 지나면 다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새로 벌들이, 태어난 벌들이 전부 이제 원래 새 벌이 되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봄벌은. 그래서, 벌 농사를 1년에 농사 짓듯이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벌들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벌통 안에 청소를, 죽은 벌들 싹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육아 보호를 아주 잘 해줘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1년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때가. 산란 나가면은 육아 온도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온 시설을 하신 분들은 가을서부터 아마 9월서부터 가온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평상시에는 가온 시설은 26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봄볼 깨울 때는 28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예, 가온 장치가 온도가 감지기가 26도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붙어서 28도로 유지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온 장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봄볼 깨우시는데, 이분들은 벌써 겨울서부터 화분떡을 계속 줬기 때문에 벌들이 산란을 많이는 안 해도 조금씩 해서 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죠. 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봄볼도 또 빨리 깨웁니다. 한달 정도 빨리 깨우셔가지고 그분들은 벌써 12월 달에 벌을 다 깨웠겠죠. 그런데 봄벌 깨우는 시기는 그러면 언제를 하느냐? 전에는 저희는 구정새고 입춘이면은 입춘 전으로 이제 구정 전 해서 입춘 전으로 깨웠겠죠. 깨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겪어보니까 그렇고 조금씩 빨리 땡겨서 보니까 그렇고 올해는 또 입춘이 2월 4일입니다. 구정이 2월 1일이고, 그리고 원래는 또 조금 더 빨리 깨우려고 보면은 소환이 1월 5일, 대한이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꽃도 빨리 피고 조금 계절이 땡겨진 것 같아요. 확실히,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는 한 10일을 앞당겨서 이제 작년까지는 입춘 시기를 맞춰서 조금씩 날짜를 뭐 3일 전, 일주일 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사이에 깨웠는데요. 올해는 대한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일이 빨라게 졌기 때문에 대한을 기준으로 해서 한 3일이나 일주일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깨우려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봄보를 저희가 1월 20일이 원래 대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봄보를 깨우려 그럽니다. 그래서 봄보를 깨우려면 저희가 이제 준비할 거를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찍고, 아무래도, 뭐야, 화분떡을요. 화분떡을, 제일 중요한 화분떡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방제하려면은 속살만 6호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또, 포장재, 월등 그저 보온 포장재는 설탕 포대 신문지 이 개포, 나머지는 월등 들어갈 때 했던 걸 다시 재사용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봄볼 깨울 때 이상 없이 여러분들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서 봄볼을 차고 없이 잘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봄볼 잘 깨우셔서 올 벌농사, 꿀농사 풍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